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위기에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전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20살, 19살 때 면허 따서부터 계속 했어요. 면허 따고 나서부터 계속 했어요. 지금 몇 살이죠? 23이요. 아, 제가 그 오늘 사실 시상식이 2시라서 이렇게 일찍 나올 필요가 없는데 우리 민수가 또 서울 가서 미용실에 가서 좀 헤어도 받겠다,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겠다라는 그런 좀 야심이 있어가지고 일찍 나왔어요 지금. 메이크업은 안 하고? 아, 메이크업은 안 해? 머리만? 그 하루 종일 브이로그를, 상 받기까지 브이로그 찍을 건데, 근데 또 비행기를 저희가 같은 옆자리 예약을 못 해가지고 아마 비행기 안에서는 못 할 것 같고,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하면 또 남들한테 좀 민폐일 수도 있으니까 비행기 타기 전까지 해가지고 하고, 또 미용실에서 하고, 이동하면서 하고, 뭐 그렇게 해볼게. 민수 브이로그면 한 3만 뷰가 아니라 한 5만 뷰 정도 나와야 되지 않나? 잘 봅시다. 왜 말수가 줄었지? 운전 잘하네요. 아, 길도 저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부산 토박이네. 야, 이게 가끔 보면은 앱이 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아, 난 인천, 난 인천 사람인데. 나 수상소감을 해야 되나? 수상소감 해야지. 너는 준비를 하면 생각해야지. 나를 일본어로 얘기하고 같이 함께 안 와도 되는데 자연시티 분량 뽑으려고 하지. 스트레일리 뭐 기사 났더라. 저기 뭐 메이저리그 세 팀이 관심 있어 한다고. 응. 근데 스트레일리가 저한테 아빠라고 그러는 거래. 왜? 아빠라고. 왜? 스트레일리 거를 세 타석인가 두 타석인가 들어갔어. 근데 내가 안타를 두 개를 쳤어. 하나 1루타, 하나 하나는 또 교승타였단 말이야. 그 뒤로 나한테 아빠라고 불렀어. 근데 뭐니 뭐니 해도 데리고 놀기는 마차도가 제일 좋아. 아, 마차도랑 친하지. 마차도는 바로 계약하고 갔잖아. 남아서 계약 그냥 다 하고 갔잖아. 나 그런 용병은 처음 봐. 자기 가족이랑 놀러 왔는데 같이 가자 나보고. 통역도 간다고. 김민수 선수의 공항 패션입니다. 머리도 해야 되고 씻지도 안 하고 서울 가서 엄청 파이트할 것 같아. 씻긴 씻었어요. 씻긴 씻었어요. 씻은 걸로. 네, 씻은 걸로 제가 정정해 드릴게요. 씻었다고. 정정이 아니라. 아, 그리고 공항에서 이재곤 선수를 만났어요. 옛날에 롯데 사이드왕 투수 이재곤 투수. 팬들께 인사하는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인사드리기 죄송하다고 거절하더라고요. 정중하게 아쉬웠습니다. 여러분께 인사하는 영상 찍을 수 있었는데. 김민수 선수 지인분께서 나오셨는데 지금 김민수 선수가 고등학교 때 입었던 점퍼를 입고 계십니다. 불량 뽑아주세요. 귀신은 너무 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올해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많이 성장이 된 것 같거든요. 부족하긴 해도 그 기술을 받침을 하려면 체력이 우선이니까 체력이랑 순발력 운동 위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은 부산에서? 부산에서 이제 제가 또 도와주신 대표님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까 뭐 부산에서 해야죠. 화질 좋네. 석현이 형. 저 고등학교 때 어땠어요? 좋았지. 고등학교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 고등학교 때 제 3자 입장에서 본 거. 액션이 좋았어. 액션이요? 헐리우드 액션이? 헐리우드까지는 아닌데 엄청 힘든 척을 많이 했어. 그것도 좀 사람도 있는 앞에서 난 많이 봤어. 아, 물론 힘들게 열심히 했지만 더 힘든 척. 선수가 파이트 플레이가 좋지. 근데 단 아쉬운 거 하나가 있다면 주로. 왜요? 느려서? 느리?
기타로 극복하면 되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올해 뭐 도로 9개 했으니까. 오케이. 올해 도로 9개 했어? 많이 떴다. 유능하신 문기영 코치님과 나경민 코치님 덕분에 많이 뛰었죠. 욕심이 되게 많아요, 나 코치님. 뭐가 많죠? 욕심, 이런 좀 뭐랄까 승부욕. 그러니까 우리 팀이 도로 성공률이 나쁜 편은 아닌데 좋은 편도 아니거든요. 근데 시도가 제일 많았어요, 이번에서. 아무래 일단 과감하게 시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9번 성공할 동안 몇 번 실패했겠어요? 15번. 아이, 성공률 나쁘지 않아. 14번 뛰어서 9번 잡았어요. 괜찮네. 몇 개 갔는데? 9개. 9개. 올해 아, 목표가 10개 10개였는데 10, 10클럽 수고했네. 9시 못 나갔어. 아쉬웠죠. 팬들이 많이 찾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감사했어요, 그 부분이. 왜냐면 제가 뭐 물론 뭐 시즌 들어가기 시범경기 하면서 홈런 뭐 한 3개인가 4개인가 쳤는데 그거 반짝 보여준 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뭐 그 얘기를 들리더라고. 어딜 가든 뭐 응원하고 있다 그러고 힘내라 그러고 힘내라 그러고 그게 되게 고마웠어요. 그리고 또 한번 올라갔다가 치영이랑 햄스트링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기사가 계속 뜨는 거예요. 2군 내려오는 거. 내가 부족해서 2군을 내려갔는데도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니까 어찌됐든 1군에 올라가면은 배우는 게 한 엄청 많으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그 배운 걸 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연결을 해 가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민수. 네. 일단은 먼저 최다 타점상 축하드리고. 아, 네, 감사합니다. 야, 그 대단한 일 했고 나름은 더 잘했으면 더 좋았는데. 그러게, 더 높은 곳에서 해야 됩니다. 타격상하고 홈런상도 받고. 앞으로 이제 그 2021년도에는 이제 이계대로 높은 곳에서. 네. 이제 열심히 뛰어봐. 네, 알겠습니다. 숨 좀 펼치세요. 그렇게 모르더라고. 많이 써주라. 그렇지. 내일 좋은 해가 되길 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아, 그래, 열심히 하고 이따가 상 멋있게 받아라. 네. 인터뷰도 잘해라. 네, 알겠습니다. 많이 너무 긴다. 이거. 근데 어차피 회사할 때 마스크 벗을 거 아니잖아요. 쓰고 있죠. 아, 왜 얼굴을 가리는 게 유리할 것 같으세요? 저는 앞머리가 내려오는 게 훨씬 더 멋있어 보이던데. 내렸을 땐 좀 동안? 동안? 이 친구 지금 몇 살로 보이고 동안이라고 하신 거예요? 자기 나이 때보다 어려 보이려고 다 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괜찮아, 진짜. 사람 됐어요? 어, 훨씬 나. 호텔 도착했습니다. 굉장히 잘못되고 있는 거군요. 아니, 이걸 당겨야지. 큰 그걸 당겨야지. 안쪽 말고 그걸 당겨야지. 아, 있어봐, 재현아, 들어봐. 내가 해줄게. 네, 이제 그 알겠다. 다시 봤어. 야, 대박 먹어. 나를 일본으로 얘기하고 그게 코칭 스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2군에서 활약하고 있을 때 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 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 시상식이 뭐 기사나 동영상 또는 뭐 집에서 TV로만 보던 행사인데 퓨처스 리그라고 해도 이렇게 상 받는 자리가 일단 또 프로 야구 선수라는 걸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고 또 아무래도 이런 상들이 팬분들이 없으면 좀 더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쉽고 내년 시즌에는 팬분들이 있는 야구장에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준비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